숲속을 뛰어노는 마들렌이 한 할아버지를 마주치게 되는데 그는 마들렌에게 끔찍한 짓을 하고 말았고 이후 긴 시간이 흐르고 부모님의 농장일을 도우며 살고 있는 마들렌. 마들렌은 실어증을 앓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시내로 나가는 버스를 놓친 마들렌. 고민하고 있던 그녀의 앞에 나타난 한 남자. 결국 그의 자동차를 타게 되고 함께 시내까지 나가게 되었는데 저녁을 먹자는 남자. 그렇게 톤이라는 남자와 함께 저녁까지 먹게 되었고 게다가 그의 집까지 따라가게 되었는데 어딘가 수상한 이 남자. 그가 주는 술을 마시자 마들렌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죠. 그가 전화를 하자 누군가 찾아오고 그에게 약물을 주입하는 의사.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정신이 든 마들렌. 그녀는 약물 중독이 되어 있었고 그를 피해 다시 한번 도망을 쳐보지만 결국 다시 붙잡혀가는 마들렌. 다음날 그가 외출한 사이 서랍을 뒤져보게 되는데 남자는 그녀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었고 마들렌은 이날부터 손님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첫 손님. 그런데 그만 손님에게 해코지를 해버린 마들렌은 벌을 받게 되었는데 바로 한쪽 눈을 잃게 된 것이었죠. 이후 마들렌은 꾸준하게 손님을 받게 되고 한편 이곳엔 같은 처지인 여자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료로부터 부모님의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부모님의 마지막 인사가 담긴 편지였고 외출이 가능한 날 부모님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세상을 등지고만 부모님. 이후 마들렌은 결심합니다. 바로 강해지기로 말이죠. 그렇게 각종 무술과 사격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꾸준히 돈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무술 훈련과 운전 연습, 사격 연습까지 그리고 다시 일까지 하며 무한 반복이었고 이번엔 특공 무술을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혼자 단련을 하던 어느 날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고 더욱더 분노에 차게 된 마들렌은 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고 완벽한 운전 실력과 완벽한 사격 실력까지 그렇게 훌륭한 실력을 갖추게 된 마들렌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마들렌이 그로부터 구입한 것은 바로 자동차를 구매했고 복수를 하기 위해 마들렌은 며칠 전 봐두었던 무기 창고도 털게 되고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난 마들렌 그녀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자신의 손님 중 한 명이었고 같은 시각 이 소식을 접한 사장 토니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들렌 스토키도 후입된 아스나 콘들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이 마들렌은 그가 있는 곳에 도착했고 하지만 도망쳐버린 토니 토니는 사람들을 시켜 마들렌을 유인하게 되었고 그의 말대로 항구에 도착한 마들렌 그런데 숨어있던 토니의 일당들이 그녀를 공격했지만 상대가 되지 않는 이들 이때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녀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녀 앞에선 경찰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을 때려 눕히고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마들렌. 평소 열심히 연습한 운전 실력을 뽐내며 어딘가로 향하게 되는데 그렇게 어딘가에 도착한 마들렌. 그런데 이때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한바탕 총격전을 벌이게 되고 그녀가 열심히 추격해보지만 그만 놓치고 말았죠. 그런 마들렌이 토니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바로 결투 신청을 한 것이었고 토니와 있을 결투에 대비하는 마들렌 폭죽을 다리에 연결하는 마들렌 그리고 잠시 후 드디어 그녀의 앞에 토니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총을 내려놓는 마들렌 하지만 페이크였고 미리 준비해둔 폭죽이 터지게 만들어 토니의 시선을 끌었던 것이었죠. 그리고는
기절한 토니를 돌무덤에 묻어버리고 말과 연결된 토니는 결국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1973년에 개봉한 스웨덴 영화 에꾸라 불린 여자였습니다. 주인공 마들렌이 어릴 때 당한 몹쓸지 때문에 실어증에 걸리게 되었고 이후 부모님과 조용히 지내오던 그녀가 한 남자의 자동차를 얻어 타게 되면서 생기게 된 일을 그린 영화였습니다.